loud, just speak up. You know how? Make it louder. You guys are ready? Here we go.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 쉐일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자, 담이 운전하는 중입니다. 차를 요 문장을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다르게 변형할 수 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말이죠. 자,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담이 운전하는 중입니다. 차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담, 자, 운전하는 중입니다. 진행시 여러분 어떻게요? Is driving a car. One more time. Tom is driving a car. 됐습니까, 여러분요? 다시요. Tom is driving a car.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볼까요, 여러분요? 자, Tom은요,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되나요? Tom. 진행시제 여러분요, is driving a car. 이러면 할 수 있겠어요? 다시 여러분요, Tom is driving a car. One more time, Tom is driving a car. 다시 여러분요, Tom is driving a car. 할 수 있겠나요? 자, 이제는 말이죠, 차를 운전하는 Tom이잖아요, 여러분. 야, 요런 거 별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진행시제 썼잖아요, 여러분요. 자, 차를 운전하는 Tom. 여기 Tom을 꾸며주고 싶어요, 여러분. 어떡해요? 비동사만 생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요? 다시 어떻게요? 비동사만 생략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요? 다음 됐습니까? 비동사 생략했네요. 어떻게요? Driving a car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여러분요. 비동사만 생략했더니 어떻게 말이 됐다고요? 차를 운전하는 탐이요. 여러분 어떻게요? 차를 운전하는 탐이요. 비동사만 생략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Tom driving a car. 다시 여러분요. Tom driving a car. One more time. Tom driving a car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거 여러분요, 분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동사만 어색했습니다. 진행시제에서요. 다시 어떤 방법도 있냐면요, 자, 탐이 차를 운전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요? 차를 운전하는 탐 이렇게 만들고 싶으시면 어떻게요? 자, 앞에 있는 명사 주어절을 꾸미시고 싶으면, 자, 동사랑 주어 사이에 여기에다가 관계대명사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이니까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여러분요? 어떻게요? 자, 탐과 is 사이에 뭐만요? 관계대명사 who만 써주시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요? 차를 운전하고 있는 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자, 차를 운전하는 탐 여러분 다 같이 어떻게 해요? 자, 비동사를 없앴네. 어떻게 해요? Tom driving a car. One more time. Tom driving a car. 할 수 있겠죠? 다시 어떤 방법이 있다고, 여러분요? 자, 주어랑 동사 사이에 관계대명사만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who를 써볼까요? Tom who is driving a car. 다시 여러분요, Tom who is driving a car. 여러분 어떤 말이 됐다고요? 차를 운전하고 있는 탐이 됐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용해 가지고 말이죠, 차를 운전하는 탐은 내 삼촌이에요. 이 정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차를 운전하는 탐이 여러분 어떻게요? Tom driving car. 나의 삼촌입니다. Is my uncle. 하실 수 있겠나요? 관계대명사를 사용해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요? Tom who is driving car is my uncle. 하실 수 있겠죠? 다 같이 볼까요, 여러분요? 자, 차를 운전하는 Tom 여러분 어떻게요? Tom driving car. 되시나요? Tom driving car. 나의 삼촌입니다. It's my uncle. One more time. It's my uncle. 다시 여러분요. Tom driving a car is my uncle. One more time. Tom driving a car is my uncle. 관계대명사 사용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요? Tom who is driving a car is my uncle. 하실 수 있겠죠? 별거 아니었네요. 다시 여러분요. 자, 비동사를 없애서 분사를 사용했네요. Tom driving a car. 하실 수 있겠죠? 어떤 방법이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관계대명사만 사용했네요. Tom who is driving a car.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뭐가 된다고요? 차를 운전하는 탐. 영어 회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더요. 자, 분사를 이용해 볼까요? 차를 운전하는 탐은요, Tom driving car is my uncle. 하실 수 있겠나요, 여러분요? 그럼 살짝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러분? 어떻게요? Tom이 말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Tom is riding a horse. 듣나요? Tom is riding a horse. 할 수 있겠어요? 다시 여러분요. 그러면요, 말을 타고 있는 탐은요, 내 삼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요? Tom riding a horse is my uncle. 할 수 있겠네요. 다시요. Tom riding a horse is my uncle. 관계대명사 사용은 똑같죠, 여러분요. Tom who is riding a horse is my uncle.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이거 어때요? Tom이 책을 읽고 있는 중에 여러분 어때요? Tom is reading a book. 듣나요? Tom is reading a book. 책을 읽고 있는 Tom은 여러분 어떻게요? is만 빼시면 된다고요. Tom reading a book is my uncle. 됐나요? Tom reading a book is my uncle.
하실 수 있겠죠? 골프를 치고 있어요. Tom 여러분 어떻게요? Tom is playing golf. 드셨나요? Tom is playing golf. 골프를 치고 있는 Tom은 내 삼촌이야. 여러분 어떻게요? Tom playing golf is my uncle.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사, 관계대명사 정말 별거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요? Let's call it a day. I'm Sam Shady. 찬찬.